두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 공개합니다. 여러분, 멤버를 바꾸시겠습니까? 네! 투표 시작합니다. 시은 언니가 맞네. 투표 결과, 커넥션룸에서 정답을 맞힐 멤버는 시은입니다. 아~ 한건 하자. 하나 하자. 오케이. 첫 번째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알아. 몰라! 몰라? 응. 어, 너무 쉽다. 잘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 건드지 마. 나 몰라. 굿굿굿굿굿 아~ 완벽해. 나 그림 보고 알았어. 뭔지 알아. 굿, 렛츠고. 굿, 굿. 맞출 수 있어. 시은이랑 좀 위로 들어줄래요? 자. 오케이. 아. 종목 다 적었는데 없어. 뭔지 알겠지 근데. 아니 여기에 지금 꼴대가 있어. 아니야 꼴대 없어. 야 이걸 그려 이거 잠만.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몰라? 몰라? 학기 아닌 것 같아. 15. 학기 진짜? 말고. 몰라? 학기 말고. 제발.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정답 컬링! 정답 컬링! 컬링! 정답입니다. 예! 고마워. 아 스윗들이 잘 해주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컬링이. 다음 제시어입니다. 뒤돌아있기. 나 중요한 거 그렸으니까 별 펼쳐도 돼요? 중요하죠. 아 시은 언니 이거 몰라. 넘어주세요. 뭐야 이거? 몰라. 야 어떻게 그렸길래 나 불안해 약간. 이거 맞지? 언니 혹시 이거? 세븐 언니 뭐 그린 거예요? 유명한 짤이야. 언니! 왔어? 언니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거. 까꿍. 그 왜 거꾸로 뒤집어냈냐? 스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스피드 스케이팅? 역도?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맞출 수 있어! 정답 맞춰! 오케이 정답! 쇼트트랙! 정답입니다. 저거 제가 그렸어요 이거 여러분! 박윤기 선수! 박윤기님 그린 거야? 이렇게 코너링 돌 때 보이는 시점! 그거였구나. 맞아. 이게 엄청 유명했어요. 아 왜냐면 박윤기 선수가 가면서 뒤에 이렇게 누가 오나 볼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아 진짜? 맞아. 그게 엄청 유명했어. 두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가 끝났습니다. 어? 커넥션 룸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얻었다.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리 포인트는 18만 포인트입니다. 대박. 세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 공개합니다. 세 번째. 속담. 유나. 자연이다. 지금부터 멤버 교체 투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속담 잘 알거든. 저 하고 싶다는 말 안 했는데 자꾸 누가 저 시키려고 해요. 저도 계속 나와요.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결과 커넥션 룸에서 정답을 맞힐 멤버는 윤입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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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그리면 되나? 그려요 저? 쉬운가 봐, 속담. 근데 이거 진짜 윤희가 했어야 되는 카테고리다. 되게 잘 그린다, 얘들아. 뭘까? 윤나! 윤나! 응? 헤이 윤희가 모르려나? 어 근데 저기 단어는 나오고 있어. 뭐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게 중요해.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뚫린 독에 물 새는 그 모르겠어. 이게 뭐야? 어! 자진이! 이렇게 했는데요.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15, 74! 이건 모르는 속담이었는데 스윗들이 알려준 덕분에 왔어요. 정답! 우물 가서 숭늉 먹기!
틀렸습니다. 아니요? 우물 안 숭늉 찾기. 쓰이 먹기가 아니라 찾기였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몰랐어. 스테이시도 모르고 스테이시도 몰랐어. 다음 제시어입니다. 숭늉 먹기. 몰랐어. 아, 이거 쉽다. 아. 뭐야, 벌써 시작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라니요. 어,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가? 아니야, 숫자 안 적었어. 끝. 아. 나무를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도끼로 찍어요. 근데 몇 번이냐? 10번. 그러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속담이 뭐냐? 자, 맞춰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 같아. 나무, 아니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다 아니죠? 10번 찍어, 그치? 10번 찍어. 그렇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맞습니다. 정답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정답입니다. 이타 강사야. 여러분, 자, 수박이 있어요. 수박. 봐봐요. 이게 뭐야? 수박. 근데 이걸? 이게 혀예요. 핥아.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수박의 껍질을 이거를 하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잠깐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때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박 겉핥기. 나왔어요. 정답 수박 겉핥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는 공급이다 이런 뜻이고요. 멤버들 난이도가 어때요? 아, 이번에도 1타 강사 할 것 같아요. 가뭄에 비가 와. 무슨 속담이더라? 진짜 자연 진짜 대왕이다. 가뭄에 비가 와. 어? 무슨 속담이더라? 여러분, 가뭄에 비가 오는 비슷한 속담. 가뭄인데 땅이 쩍쩍. 아이템 좋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템 고마워요. 게이지 달성. 지금 아이템 장치로 가서 아이템을 획득하세요. 글자 수 힌트. 오! 스테이시가 획득한 아이템은 바로 글자 수 힌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글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가뭄 뒤에 땅이 굳는다. 가뭄의 단비. 가뭄의 단비 내린다. 가뭄 뒤에 단비 내린다. 가뭄 뒤에 단비 내린다. 아홉 글자잖아. 정이야, 가뭄 끝에 단비 온다. 정답입니다. 스윗이 알려줬어. 나 정확한 속담이 기억이 안 났는데. 세 번째 카테고리 종료. 커넥션 룸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어, 진짜? 뭐야, 이렇게 쉬어도 되나? 수고했어, 사연아. 수고했어. 와, 스윗 너무 잘했어. 네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 공개합니다. 네 번째. 뭐? 와, 날가고 싶다. 챌린지. 챌린지면 녹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했으니까. 나 챌린지 잘 알아. 맞아, 맞아. 언니 잘 알아. 너 맨날 챌린지만 본다고. 지금부터 멤버 교체 투표 시작합니다. 그럼 언니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하나 추면서 어필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 뭐? 하! 짜서 린 버블 버블. 이게 요즘 가장 그렇게 핫하던 버블 챌린지잖아. 투표를 마감합니다. 커넥션 룸에서 정답을 맞힐 멤버는 세은입니다. 우리 스윗 너무 잘해. 인기 챌린지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와우! 아, 이런 거구나. 아. 저 잘해볼게요. 저 진짜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야, 어, 반대인가? 밑에가 먼저. 아니. 밑에 위에다, 밑에 위에. 자, 일단 왕관으로 할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어, 저기 이미 나오고 있어. 여러분, 있어요.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쁘푸? 저는 왠지. 정답! 퀸카! 정답입니다. 예! 스윗들 잘하네요. 스테이시는 최종 28만 포인트를 획득하셨네요. 오, 대박. 와우. 28만 포인트 대박이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예요? 히든 미션. 어? 어. 정답을 맞힐 경우 10만 포인트 추가 획득. 틀릴 경우 10만 포인트가 차감되는 히든 미션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안 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요. 아니 아니. 차감 오로 해주세요. 그럼 할게요. 네. 드로잉 퀴즈 종료하겠습니다. 야 인생은 도박이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맞출 수 있어. 우리 스윗이 있으니까. 인생은 도전이에요. 제시어 카테고리 공개합니다. 노래 가사래 노래 가사. 아 쉬운데? 그러면 정답을 맞힐 멤버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아 10만 포인트인 만큼 좀 신중히 기했으면 좋겠어요. 어 수민 언니 해볼래요? 아 나 수민이 불안한데. 나도 내가 불안해. 우리 애기들 간이 작아요. 그냥 눈 감고 가위바위보 할래요? 아 10만 포인트인 만큼 좀 신중히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운명이에요. 그냥 본법 없이 그냥 프랑에 나갑시다. 이긴 사람 진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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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스윗. 히든 미션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어, 어떡해? 엉덩이 흔들어. 근데 이 부분이 아니잖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야, 그 동작 한 번만 그려줘. 이 부분 한 번만 그리고 거기 좋아요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강요해주세요, 강조. 어렵다, 그림을 표현하기가. 아, 근데 쉬운데 이렇게 쓰려니까 어렵다. 이 그림을 잘 보시오. 소벳? 근데 가사를 맞춰야 돼요? 가사 여기 네. 별표 쳐놨어. 저기 뒤에 있다. 소백 같은 내 머리 머리 내 머리 머리인가 봐. 야 내가 네, 야, 저기 네, 저기 네, 저기 네네 네, 네. 저기 내가 하트 그려놨잖아. 하트 찌글찌글 네네네네네 16초 남았어요. 아니 정답 아 네네네네네 뒤에까지 다 불러. 아니 잠시만 뒤에까 내 머리 머리 예니 틀렸습니다. 난 아파 난. 야 내가 여기 하트 그렸잖아 심지어. 네, 이렇게 했잖아 너네가. 실패하셨네요. 아 진짜? 10만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안 돼. 아 근데 이거 글자 수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끝났어요. 스테이 앤 드로잉 퀴즈는 재밌으셨나요? 네. 스테이 씨 여러분은 최종 스테이씨 최종 포인트 18만 포인트를 획득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맞추셨으니 5만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디디야 고마워. 나 살았어 애들한테. 디디야 고마워. 나 앞으로 잘 될 거야. 엔팝 스테이엔의 첫 방문에서 오늘 미션에 임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스윗, 스테이씨 고마워. 잘했어. 스윗 너무 고마워. 우리랑 같이 놀아줘서. 스테이엔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스테이지 N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예! 스테이씨 여러분, 스테이지 N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무대 간다!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K-POP 월간 차트쇼 엔팝. 네이버에서 엔팝을 검색하고 엔팝 공식 채널에서 하루에 한 번 사전 투표에 참여해주세요.